네, 이데일리 TV입니다. CS 윈드, 이녹스 첨단 소재, 유니셈, 유안타 증권, GS 글로벌, 오스템 임플란트, 그린 케미칼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동진 세미캠, TNL, 이루다, 테이펙스, 휴네시온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요, 현대 로템, 테크윙, SC 엔지니어링, OCI,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도화 엔지니어링, 오비고, 유유제약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MTN으로 가봅니다. 포인트 모바일 올라왔고요. OCI, S51, 한미반도체,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노, 현대 BNG스틸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관심주들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종목,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임플란트 쪽이 요즘 얘기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성장성이 또 좋고 또 주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죠.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고요. 중국 시장에서는 점유율 2위인 업체입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 보다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중국 성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증권사 리포트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가격대가 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부분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전보다는 임플란트 시술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 시술하면 무섭잖아요. 그 치과도 너무 자주 가야 되고, 물론 지금도 이제 치과를 한 네다섯 번은 가야 됩니다.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기술력이 훨씬 더 이제 올라갔죠.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수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CT라든지 스캐너로 환자의 뭐 이빨 이런 정보들 데이터를 촬영하고 또 컴퓨터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환자에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그 성공률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플란트 시술은 약간 이제 난도가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서 성공률이 좀 차이를 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수술 과정을 취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마치게 되면 수술률도 증가하고 또 의사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을 모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통합 솔루션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예약, 그다음에 진료, 치료, 뭐 데이터 관리라든지 가상 수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처리 이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또 할 수 있게 구성하는 상품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영향력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요, 올 들어서 거의 뭐 900억 원어치 정도 사들였다고 하고, 또 130% 가까이 주가도 오른 그런 종목이지만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9%대 오늘도 역시나 좀 급등 흐름 나타내네요. 127,300원대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테이펙스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전자 소재,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가 다 최근에 주목받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에 따라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2차 전지용 테이프 매출입니다. 2차 전지용 테이프는 전지의 성능 유지, 보호, 절연, 뭐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도 많아요. 그래서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주요 배터리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나 아니면 각형 배터리는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그 2차 전지 테이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펙스의 또 공급량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전기차주가 또 상당히 뜨거워요. 삼성 SDI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예. LG화학도 적감했을수록 오늘 보시면은 이제 명신산업도 또 단기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2차 전지 업체의 시장 주도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뭐 관련 섹터는 포트에 반드시 한 종목은 편입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용 테이프 소재 매출이 2019년 10억이었는데 작년에 100억, 그러니까 10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의 모멘텀 계속해서 강해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로서 이제 2차 전지와 메타버스 쪽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와 좀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 오늘은 눌림목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58,500원 오늘 흐름 속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혹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신규적으로?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보유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 전고점이 4월 달에 기록했던 63,700원인데요. 최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부딪혔던 가격이 전고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담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저항권에 임박한 위치에서는 매수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조정이 나올 때 보거나 예. 아니면 저항을 뚫고 신고가를 칠 때 매수를 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신규 진입하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를 한다면 아예 한 5만 5천 원까지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시도하던가 아니면 한 6만 4천 원 이상까지 치고 올라갈 때 신고가에 따라가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고점 돌파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보실 분들은 아예 조정받거나 뚫고 올라갈 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이펙스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국내 대표 CMO 업체입니다. 이 예. CMO는 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죠. 제가 이제 항상 이 CMO를 표현할 때 그 제약 공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이렇게 그냥 약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대로 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주는 업체. 이게 바로 CMO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이라는 게 이제 공산품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만들거나 뭐 이물질 들어가거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MO 업체가 보통 고객사랑 한번 그 관계를 트게 되면 꾸준한 관계를 이어가는 이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고객사도 늘려가는 네,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모멘텀이 됐던 건 역시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약품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예전에는 이제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CDMO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해달라는 대로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요. 개발 과정에까지 참여해요. 그리고 생산까지, 납품까지 이렇게 다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CDMO인데 CMO보다는 성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이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바이오 에피스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네, 중요한 회사인데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죠. 국내에서 셀트리온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지역에서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시장이 형성된 이후부터 성장을 안 한 적은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은 싸다.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역시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도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0.44% 올라가네요. 91만 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97만 원까지 목표가를 또 상향하기도 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인데요. 요게 이제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성장 측면에서는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자결제라든지 O2O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지불 대행하는 PG사라고 볼 수 있고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또 유통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2O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자체적인 모바일을 구축해서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 상품권이
모바일로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 모바일 상품권을 최초로 구축한 게 바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 지유 상품권이 아마 많이 없어질 겁니다. 대부분 모바일로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외형 성장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요즘에 상품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역사랑 상품권, 뭐 온누리 상품권 뭐 이런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묻혀 있어요. 근데 지금 성장주, 신성장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 이제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또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언젠가 또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모멘텀은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선불폰 충전 사업 이런 서비스들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풍부한 성장주로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서 볼 필요가 있다. 효성그룹 계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을 끼고 있으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좋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좋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자체적인 성장력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NFT 쪽이랑도 어쨌든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7,080원 인데 기술적 분석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종목을 보실 때는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말씀하셨던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종목에 그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최대한 모멘텀을 많은 종목을 사시면은 아마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반등 이후 에는 이제 다 이평선이 모여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은 어느 쪽으로든 발산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네, 발산 방향은 상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7,080원 정도인데요. 예. 7,050원 이하, 7,050원 이하 정도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가 그 부분까지 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뭐 앞자리도 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8,500원까지 노리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주요 지지대가 무너지는 가격이고 뭐 시장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이 가격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요.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500원, 매수가는 7,050원 이하 정도, 이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 뭐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을 볼 때 실적이면 실적 하나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맞아요. 가지 좀 이슈들이 겹치고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빨리 식을 모멘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네.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주로서 볼 만한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 선정을 해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매수가는 현재 1% 오름세 7,080원입니다만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 괜찮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8,500원, 손절 라인은 6,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머니트리까지 또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